안녕하세요. 이주 아이돌 정태건 우빈입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걸스 플래닛 4회 재밌게 보셨나요? 앞선 팀들에 비해서 곡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좀 됐는데 그럼 지금 함께 4회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보시죠. 보시죠. 피에스타 노래가 퍼포먼스가 되게 꽃같다고 해야 하나? 이게 멤버들이 주고받는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 춤선도 중요하고 동작도 예쁘게 살리는 게 중요해서 연습생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잘 해낼까 조금 궁금했는데 기대가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좀 실망도 있었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이 팀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건 멤버들의 표정이 참 살아있어요. 춤과 노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표정 하나만큼은 진짜 100점이다. 우선 그래도 이 팀에서 첫 해부터 눈에 띄었던 참가자가 아무래도 휴닝바이의 참가자였는데 뭐 이전 앞선 무대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팀 구성 당시에 좀 약간 마지막에 꼴찌들끼리 남았다는 느낌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막 그게 조금 터닝포인트가 돼서 독한 마음을 먹고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지민 친구, 이 친구가 무대 위랑 아래랑 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선 진짜 이를 갈고 하는 센터 느낌? 피에스타 1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태건님? 저는 뭐 이제 이 팀보다는 팀 전체의 좀 조화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참가자들이 딱 눈에 띄게 강렬하게 인상이 깊게 남는 참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이 조가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셀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비슷한 이미지의 친구로 골라서 이미지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들 하나하나 클로즈업 들어올 때 자신감이 좀 넘치고 멤버들의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메인 보컬 선우 양이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앞팀에서 메인 보컬이 좀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부각되는 면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너무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 뭐 방송에서는 황싱 치아오 이 중국인 멤버를 좀 약간 성장 캐릭터로 부각시킨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기복이 없었던 예서 친구나 선우 친구, 최혜영 친구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연습 과정 내내 황싱 치아오 이 참가자에 대해서 좀 되게 못할 것처럼 비춰주다가 이제 결국에 잘해내는 이런 좀 서사를 그려냈는데 그거를 빼고 만약에 그런 서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 참가자가 무대를 끝나고도 기억에 남을 만한 참가자였는지는 살짝 그건 좀 의문이었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 황싱 치아오 친구에게 서사를 줬어도 다른 멤버들이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그다지 기억에 남진 않았어요. 제작진의 의도는 하는 바는 알겠으나 다른 멤버들의 능력치가 조금 더 우월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이 약간 잔잔한 계속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노래라고 해야 되나? 이 들어보시면 쉼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듣기에는 너무 신이 나고 좋지만 막상 무대를 하면 진짜 어려운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연습생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대가 되는 무대였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이쪽 주도 팀 구성할 때 약간 후순위에 있던 팀이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뭐 누군가가 이렇게 팍 눈에 띄게 뭐 끌고 가는 모습은 없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리더였던 이나연이 이제 좀 리더십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연습할 때도 뭐 이제 마스터 앞에서 좀 부담감을 느꼈는지 이제 좀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고 사실 뭐 연습 과정을 이렇게 뭐 저희가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방송에 짧게 나온 분량만 봐도 뭐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 한 마리 백조 같았던 다섯 번째 계절 1팀 무대는 어떻게 보셨죠, 우리 태관님? 저는 뭐 솔직한 말로 김보라 연습생밖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부동의 메인 보컬 1등. 뭐. 체리블렛 할 때는 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무대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몰랐네. 진짜 연습 과정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그냥 진짜 리더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실력으로. 맞아, 분위기를 되게 명랑하게 잘 이끌고 연습도 도닥도닥하면서 잘 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잘해. 근데 나는 여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 두 팀이 노래를 무대를 끝나고 나와서 백스테이지로 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연 친구랑 보라 친구랑 서로 부둥켜 안고 잘했다고 도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승패를 떠나서 진정한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마음에 잔상이 남았어요. 사실 뭐 이제 걸스 플래닛 같은 이런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이 가장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맞아. 이거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보이그룹 노래를 여자 연습생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왜냐면 에너지랑 파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끌어서 써야 하니까 더 몸과 마음이 더 지쳤을 거예요. 마이크 드롭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약간 왜냐면 BTS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들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컸을 거야. 사실 이런 팀일수록 좀 한 명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이제 단시간에 팀의 호흡을 맞추는 데는 그것만은 좀 방법이 없는데 사실 한다나 리더가 그런 역할을 좀 잘 수행하지 못한 느낌이었고 오히려 이제 안정민 참가자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좀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서바이벌 류의 프로그램은 되게 못했다가 본 무대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이 그런 드라마를 가장 잘 그린 팀이에요. 네. 딱 전형적인 클리셰에 부합한 팀이 이런 무대였는데 솔직히 좀 잘할 것 같았어요. 뭔가 앞에서 너무 못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그치? 계속 이제 줘가지고 눈물 흘리고 너네 집에 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못했길래 저러나 이랬는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봤기 때문에 더 잘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이게 세븐틴이 보이그룹인데 사실 걸그룹 곡 같았어요. 그냥 오히려 걸그룹이 더 잘 어울리는 곡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진짜 상큼 발랄하게 잘 소화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을 주려면 사실 센터의 역할이 가장 큰데 센터 역할을 한 김마야 친구가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상큼해서 저는 약간 푸주 시절 때 최유정, 전소미 이런 친구들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김마야 친구는 여기에서 너무 큰 임팩트를 남겨서 득도 있지만 나중에 뒤로 경연이 계속될수록 분명히 잃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예쁘다 이미지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나중에 카리스마 있는 노래를 했을 때 어울리냐 이런 고민도 안고 가야겠죠. 그냥 걸그룹은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니까. 좋아.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일 기대되는 무대라고 언급했었거든요. 엑소전야.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표정을 느끼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얼굴만 중점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친구들이 다 느끼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좀 보기가 좀 오그라들 정도의 좀 과한 표정과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 이 노래는 진짜 그루브함이 중요해서 느낌을 살짝 밀당이 중요한데 다 강강강강강강으로 가버리니까 보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엑소 전야를 곡 해석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해석을 했고 무대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식으로 추거나 느낌을 주지 않았을 거야. 이 팀의 문제는 리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여러 개를 불러보고 거기에서 제일 잘 맞는 거를 골라서 그 멤버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건 쓴 리더의 리더십의 실패다. 그러니까 소통이 좀 부재했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연 참가자도 막 마스터들 앞에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이게 좀 리더로서 좀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 의견도 듣고 저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인터뷰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알겠냐 본인이. 근데 뭐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줄 누가 압니까?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려면 무난무난한 성격과 소통을 잘하고 포용력이 있는 친구가 리더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도 보면 리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유일한 승자는 노나카샤나. 네.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청아한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반전의 반전? 그리고 한국말을 또 너무 잘해서 이게 사실 샤나 이 참가자가 메인보컬은 아니었어요. 메인보컬은 이제 또 다른 정지윤 참가자였는데 그냥 노래 무대 끝나고 제일 귀에 남았던 거는 샤나의 목소리가 남았고 그냥 진짜 안정적이었고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걸그룹스러운 목소리야. 청아하고 톤이, 톤이 일단 그냥 톤이 사기다. 톤이 깡패다. 톤 깡패? 음색 깡패다. 어. 네, 그럼 지금까지 4회 리뷰를 했고요. 그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뭐 탈락자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한 걸스플래닛 5화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5화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